베토벤이 사실 뭐 지금 우리에게는 그렇게 악성으로 유명하긴 하지만 굉장히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. 더더구나 베토벤은 말년에 귀가 들리지 않는 음악가로서 그냥 치명적이든 제가 만약에 귀가 안 들린다면은 제가 피아노 반주를 들을 수가 없겠죠. 그러니까 제가 절대 음감이 아니게 되면 전혀 다른 부분으로 놀이를 하게 될 건데 이분은 특히 작곡을 하고 10년을 그렇게 귀가 안 들린 게 오래됐어요.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나중에는 이제 극복을 하고 하지만 심지어는 어떨 때는 자기가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곡 지휘까지 했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참 굉장히 저는 그거를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면서 야 대단하다 어떻게 귀가 안 들리는데 지휘를 할수 있어 이러는데 저는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얼마나 비참했을까. 자기의 그 지휘를 실제로 소리를 듣고 그걸 조절하면서 지휘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상상의 속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그것만 가지고 지휘를 하고 앞에서 악기들이 틀리든 말든 자기는 그걸 듣지를 못하는 상태로 지휘를 했다고 얼마나 비참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근데 그거를 극복하고 그 베토벤이 남긴 곡들은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과 위안을 주죠. 네. 이렇게 그냥 뭐 슬프고 아름다운 곡만 작곡, 물론 아름답긴 하지만 한게 아니고 베토벤의 가곡 중에서는 또 재밌는 곡도 많아요. 지금 여러분은 상상을 이런 시골입니다. 이 시골이죠. 이렇게 시골인데 거기 옛날에는 이보다 더 시골이었겠죠. 밖에 나가도 차도 없고 그 마을만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요. 청년들이 놀수 있는 곳은 딱한 군데입니다. 술집. 네. 거기 마을의 주점에 마을 청년들이 모이면 거기는 맨날 청년들의 본거지입니다. 거기서 수다 떨고 뭐 이것저것 술도 마시고 이러면서 얘기하고 놀죠. 그 마을에 워낙 작다 보니까 아가씨들이 있긴 있지만 결혼을 앞두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딱한명 있어요. 클로에. 클로에란 이름은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. 독일에서 클로에, 클로에. 근데 그 마을에도 그 아름다운 아가씨 이름이 클로에였던 것 같아요. 모든 마을 청년들이 이 아가씨를 뭐 좋아합니다. 어떻게 한번 사귀어 볼까 하고. 그런데 어느 날이 마을에 그날도 어김없이 모든 청년들이 그 술집에 모여서 한잔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청년 하나가 탁 당당하게 들어옵니다. 여봐 여봐 부르죠.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내가 말이야 방금 있잖아 무슨 일이 있었냐면 클로이하고 만났거든. 그러니까 다들 갑자기 신경이 곤두섭니다. 다 쳐다봐. 그래가지고 있잖아 내가 클로이한테 입 맞추려고 했어. 그랬더니 청년들이 난리가 났어요. 이 무슨 일인가? 이런 세상에 날벼락 같은 얘기가 있나? 그랬더니 클로에가 그러더라고. 너입 맞추기만 해봐. 내가 소리 질러 버릴 거야. 그랬대요. 그러니까 그럼 그렇지. 우리 클로에가 누군데? 그랬어요. 그래서 참 소리 지르면 큰일 나잖아.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입을 맞춰 버렸거든. 청년들 눈에서 불꽃이 튀겼죠, 당연히. 그래서 여러 사람이 물어봅니다. 저 A가 물어봅니다. 피아노가 A, 내가 B, 또 피아노가 다시 C. 청년들이 막 물어봐요. 그래서 소리 질렀어, 안 질렀어? 질렀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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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렀지. 그러니까 지르더라고. 그래. 그럼 그렇지. 우리 클로이가 누군데 소리 당연히 질렀겠지. 근데 한참 뒤에 지르더라. 이 곡입니다.